이거 어떻게 못 빼나? 이거 벤츠로 뺄 수 없을까? 오빠 이거 부러뜨렸어. 이거 내가 부러뜨렸어요 이거. 아니 이렇게 많이 먹나요 술을? 아 네. 아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술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와인이 6,000원, 31,000원, 35,000원, 36,000원, 37,000원 게다가 61,000원이 넘는 것 같은데. 이제 우리 스테이크 막 하는 거야. 뭐 그 전에 우리는 휘핑크림. 다들 다 쓸게요. 다 쓸 거야. 그냥 다 써버려. 있거나 말거나. 이렇게 썰으려고 그래 내가.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1인분만 해라. 소금은 짜다 싶을 만큼 넣어주셔야 돼요. 라고. 네. 불러주고. 한꺼번에 다 볶아요 한꺼번에. 사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마늘로 먼저 이제 올리브유에다가 마늘로 향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도 있었어. 근데 원래 이게 좀 볶으려면 원하는 만큼 조금만 더 튀겨줘. 됐었고 휘핑크림 간장을 넣을까? 휘핑크림 넣을 거야. 하나 두장 올릴까? 페퍼론치노를 기다려 줬다가 타이머가 다 되진 않았지만 어차피 한 번 더 이제 소스랑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소스에다가 볶아줘요. 잠깐만 그리고 마늘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더라고. 나 따라해 보고 싶다. 와. 고기가 꽉 차네. 진짜 크다. 그 방향 맞아. 끝까지 계속 넣어야 돼. 아니 내가 이게 봉인됐어. 이거 어떻게 못 빼나? 이거 벤츠로 뺄 수 없을까? 오빠 이거 부러뜨렸어. 이거 내가 부러뜨렸어요 이거. 기분 내야 되니까 일단 콜라 하나 먹자 우리. 그냥 충격과 공포의 와인 딱이었어. 그래도 스테이크는 되게 맛있게 됐어요. 파스타도 나쁘지 않아. 아, 마늘을 좀 많이 넣었다 내가. 이만큼만 먹어볼까? 매운맛이 좀 나는데? 새우도? 매운맛이 좀 난다. 잘 먹겠습니다.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걸 뭐라고 해? 미디엄 레어라고 해?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. 미디움 웰던 아닐까? 겉에가 바삭하고 안에가 그래도 부드러워. 먹어봐.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보니까 어때? 네, 사실 어쩌다가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거지. 자주 만들면 귀찮아서 못 먹어. 교훈이라면은 그냥 나가서 사 먹으세요.